아빠가 체구가 조금 작으세요. 네. 근데 이게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빠 돈못 벌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빠 돈 손에 분명히 많이 쥐었던 사람이고요. 내가 뭔가 크게 움직였던 사람은 분명한데,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 있지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잘 나갔어요, 있지? 옛날에 잘 나갔으면 지금도 잘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잘 나갔지 지금은 그거를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을 얘기하면은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내 이거를 현 상황을 가지고 뭔가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요. 주눅이 그리고 너무 많이 맞아요. 들었고,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살까 말까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어디로나 떠나버릴까 어째까. 가자니 식구들은 참 눈에 밟히고, 내가 버리지는 못하겠고, 혼자 나 같아야지 뭐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이건 딸린 식구도 있고 미치겠다. 아빠 지금 눈물바람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좋아요 막 웃고 절대 그게 없어요, 아빠.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찢어집니까 지금. 웃는 게 아니다, 아빠. 차라리 울어라. 그래야지 내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얽무는 모습이 보여져요.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이 조금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좀 대답을 좀 하세요. 응?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다시 뭔가를 이뤄내고 일궈야 될지가 정말 막막해요. 나 이거 해볼까요? 아니, 저거 해볼까요? 아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남들은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네. 사람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빠?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집사람 가게 도와주고 원래 뭐 하셨어요? 있죠. 그전에는 자판기 일을 했었고, 좀 이제 저 밴댕 머신 그큰 할인점에다 넣어놓고 그걸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돈좀 벌었었죠. 그런데 아, 없다고 지금. 지금은 그 이후에 공장 하면서 다 말아먹고, 다른 공장, 부직포 공장 하면서 말아먹고, 그 이후에 이제 집사람이라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죠. 무슨 가게 하세요, 지금? 치킨. 치킨집 하고 있어요. 치킨집 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사실은 성에도 안 차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나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아빠가 지금 내거 아니고 내 와이프가 하는 거 지금 도와주고 있어야 하는데, 성에도 안 차고 근에도 안 차요. 가짜나 사실은 그게.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 이거 있어요. 아빠가 뭐 이렇게 무당집에 좀 다니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이런 기운이 조금 있으신 분이세요. 나안 보여요, 맞지? 귀신 안 보입니다. 안 들리고 몰라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이런 주력이 있다고 해서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듦이 너무 많아야 돼. 무당이 되든가 인간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무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있으려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라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다지만 지키고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고 답답해야 되는데, 근데 아빠가 지금 치킨집 도와준다고 하는데 있잖아, 뭐 하나 또 하려고 뭐 움직이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렇게 큰건뭐 없어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는데? 내가 머릿속에 막 구상하는 거야? 근데 입으로 털어놨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 뭐 하고 싶어? 말 그대로 자본 좀 있고 좀 하면은 전에 했던 그 뭐랄까 리사이클링 그 다시 파쇄해서 하는 그런 공장을 하나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근데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고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있어요. 누군가 내 오른팔이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조금 투자를 해준다든지, 뭐를 좀 해줘야지 아빠가 하지, 혼자서는 그거 못해요. 누구 손잡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거는 아니 설전 치킨 가게를 한 3년 했나 하는데 집사람 이름 앞으로 해서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아빠 치킨집 해가지고 재벌 될순 없어, 맞잖아. 그러죠. 근데 문 닫을 만큼 이게 지금 힘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굴러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미흡 터져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아니고, 오늘 파리만 날렸어요도 아니고, 그냥 이만큼 또 벌었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 근데 아빠로 봤을 때에는 크게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내가 그만하기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운기가 왔어요. 근데 한 2년, 길게 잡아 한 3년 안에는 내가 뭔가 새롭게 또 움직일 일은 생길 것 같아. 우리가 갑자기 내가 잘 되려면요, 귀인자리가 나타나요. 내미는 손이 있다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요 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우연찮게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용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라도 해봐가지고 다시 시작해볼까라고 뭐 움직임을 조금 보여준다든지 지금 당장에는 없어요. 생각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뭘 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벌쭉 세워가지고 잘 되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직도 조금은 구상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얼굴에 그늘이 너무 많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빠가 혈색이 좀 그것도 이상한 건데 힘내시고 용기가 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전보지마 점집가지마가 아니라 내가 더 나서서 한 번씩 왔다 갔다 일해 조금 하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세요. 알겠죠? 아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집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이지. 전주가 고향인데 이제 저 따라서 이렇게 온 그런 입장인데 지금 어머님 집에 뭐 얹혀 있다시피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좀 빨리 피어서 집사람 다시 고향 쪽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하고 또저 나름대로 일도 하고 싶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근데 아빠 이걸 알아야 돼요. 예전처럼 우리가 조금 더큰 소리도 치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구상만 하고 계획만 세우세요예요. 우리가 여기를 가려면 길이 뚫려 있어야지 갈거 아닙니까? 근데 막혀 있다고 지금은. 근데 내가 아무리 가려고 어떻게 못 가요. 계속 거기서 서성이고만 있어야 되거든. 지금이 아빠가 그런 운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언제나 풀려요. 다 그거 물어봐요. 몇살 되면 잘 살아요? 언제까지 돼야지 그게 조금 되겠어야 하는데 문이 이렇게 아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빠 한 쉰 여섯 되고 일곱 되면 그 문이 조금 열리게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닌데. 미치지. 그래서 내가 이 문도 열어놔야 돼. 막혀 있는 문도요. 내가 그래서 온도 뚫어줘야 돼요, 아빠. 내가 이 길을 가려고 막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돌이라도 좀 부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그래요. 알겠죠? 엄마야가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야 보통 일반적인 여자 못 돼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삽니다. 엄마 아니. 엄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아닌 가장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만한 고집도 없고 내가 마음이라도 조금 더 약하고 내가 조금 더 이랬더라면 무너졌을 텐데 엄마가 그만한 사람이니까 이 가정 엄마가 잘 끌고 지킨 것 같아요. 이 아빠 왜내 목숨 붙이고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엄마 때문에.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 마음 알고 있죠? 그 표현을 안 해서 몰라요. 왜 성질만 부리는데. 답답하니까 성질만 내는 게라, 엄마. 나는 또 그게 서운한 거지. 근데 어떤 남자가 여보 때문에 삽니다. 당신 고맙습니다 하는 남자가 몇이나 돼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나이 되면 표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알려줘. 몰라서 못 해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 괜히 그냥 툭툭 치지 말고 얘기를 해줘. 모른다. 근데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랑 엄마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디 하나 흠잡고 못난 사람, 못된 사람은 아니야. 뭐 사기도 못 쳐요, 아빠는. 그래서 힘든 기라. 반 사기 기질이 있어야지 남자들도 사업을 하고 잘 살거든요. 아빠 그거 못 하잖아요. 퍼지기만 해요.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예를 들어 100원이야. 남들은 120원이에요, 이러거든. 아빠는 100원이래. 그럼 사람들이 10원만 깎아줘. 90원만 주세요, 얘. 근데 어떻게 잘 살겠냐고. 그치? 근데 엄마를 봤을 때에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 고생한 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남편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엄마,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그래, 나 잘했다,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연세가 어떻게 돼요? 70년 전. 70년생이에요, 엄마는? 이는 깨물고 있는데요.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빨을 그만 깨물어야 되나, 어금니를 풀어야 되나, 내가 조금 이러고 있다. 엄마, 지금까지 꽉 깨물고 있었던 거 조금만 더 버티고 꽉더 깨물어 봐라. 알겠죠? 쟤 요즘 계속 나 혼자 살고 싶다고 맨날. 근데 그런 거는 안 보여줘요. 뭐 이유 나는 모르겠다. 말. 너무 없어. 힘들어서. 근데 문좀 열어봐봐. 딸내미 울고 있는 거야? 왜 울어?
너무 덥죠. 에어컨이 고장 났어. 너무 덥고 아빠 앞을 땡겨요. 아 열어놓자 그냥 우리. 더워 죽겠다. 이거라도 그거 하지 말래. 그래서 껐어. 참 엄마도 힘들고 지금 아빠도 힘든데 엄마 내가 볼 때는 이 가족이 지금 왔잖아. 저 딸내미 저 울고 있는 거 보니까요. 그래도 고생 다 했다. 저렇게 착한 딸내미 엄마 얘기하고 아빠 전 보고 뒤에서 엉엉 울고 있다. 저 얘기가. 아, 그걸로 위안 삼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미치겠다. 엄마, 근데 진짜 알아. 엄마 지금 하고 있는 장사하는 거문 닫아야 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남 주전이 좀 아까워요. 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요, 맨날. 다 그래. 그 애들 밑으로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마, 근데 그래도 뭔가를 메꾸고 생활하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요새 지금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거기에 비하면 다행이지. 근데 남한테 주고 넘기고 이런 거는 지금은 안 보여지고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운영하고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 좀 잘해라. 엄마 불쌍하다. 콧방귀 낀다, 미치겠다. 아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다 놓고 도망가서 너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알죠? 근데 왜 사랑의 소리를 안 아, 해주는데? 잘해요. 엄마가 잘안 한다고 지금 아, 금방 하잖아. 잘해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건데. 답답해 죽겠다, 맞지? 근데 이 집은 그래요, 엄마. 지금은 뭔가가 해가지고 뚫려가지고 뭔가를 막 잃어가지고 빚보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게 막혀 있어서 그래요, 아빠. 한달 살이 인생이네. 맞아요. 엄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돼요. 하루살이라 했는데 많이 주시네요. 아니. 남들은요, 하루살이로 살고 있거든? 그래도 한달 메꿔서 한달 살고, 이달 다 메꿨다. 하, 이제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엄마, 근데 남들은요, 진짜야. 내일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다행이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요. 엄마도 한고집한다. 아빠도 한고집한데, 엄마도 한고집합니다. 아, 둘다 이런 사람이야. 묵직한 사람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굽신고 지나면서, 여보, 그래서 저럴 수는 없어. 둘다 이런 사람이라고. 엄마도 아빠한테 막 표현을 하니까 짜증이 나고 답답해요 아니라 엄마도 표현을 못 한다. 아빠도 그게 불만이잖아. 여보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고 해봤어? 못 한다고. 엄마도 속으로만 생각하잖아. 근데 왜 엄마는 바라기만 하는데? 내가 먼저 하고 그것도 바래야 되는 길 엄마. 아시겠죠? 근데 움직임이 보여지거든요. 이동하는 움직임이 조금 보여져요. 저한테요? 이 집에. 뭔가 조금 옮겨지겠어. 이동하겠어. 움직이겠어. 변동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에 계속 앉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가게가 옮긴다는 거예요? 집이 집을 가지고 조금 옮겨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 돈이 전혀 없어서 어머니 집 얹혀 있기 때문에 나올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조금 생기면 나올 거야, 바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연세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못 나오고 돌아가시면 나오려고. 어차피 근데 어머니 집도 전부 시누더라고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거기서 내가 살 그런 건안 되고. 뭔가 가게 움직여지는 거 말고 가게자리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게 옮기지 말고 괜히 지금 뭔가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옮겼다가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하는 힘은 못하잖아. 집 가지고 조금 움직여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움직여진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움직인다며. 그렇죠. 그래. 그러면 내가 딱 움직여지는 게 조금 보이거든? 그럼 돈이 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나 로또 사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돼요? 나도 산다, 엄마, 그거는. 내도 산다. 아, 솔직히 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이사는 오고 싶어요. 지금 집보다는 왜 그러냐면 단칸방만으로 우리가 애가 넷인데 그방 하나에서 다 잡아버리니까 지금. 예. 어머니 방 하나 쓰고 저희 쓰고 큰 놈은 나가 있고 아빠,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된다. 네모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을 때, 뭔가 돌아가고 돈의 흐름이 다 굴러갈 때, 인간 내가만 잘 나가지고 그게 돈이 잘 굴러가는 건 아니고요.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야지 잘 산다, 아빠. 맞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묘자리도 잘 봐야 되고, 내 조상이 편안한지도 보아야 되거든. 내가 잘 나갔을 때내 조상한테도 고맙습니다. 내돈 벌게 해줘서. 내 그리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줘. 그런 인사 해왔어요. 안 했잖아. 내가 인간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만 알았다고. 그것도 아셔야 돼. 괘씸해. 아빠 도와줬어. 분명한 거야. 그렇죠. 아빠 도와줬다고. 근데 한푼 갖다 주고 두푼 갖다 주고 도와줬는데 이것 봐라. 지가 잘나서만 되는 줄 알고 나는 모른 척안 해. 괘씸해. 딱등 눌려버리잖아요. 돈이 씨가 날라요. 피가 마른다고. 없다고.
그것도 알고 살았어요. 너무 모르고 산 세월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빠. 이제는 조금 아세요. 알겠죠? 내가 잘 되고 잘살수 있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남이 아니란 말이죠. 내 조상이란 말이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돈 갖고 자판기 하면서 그때. 근데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돈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뭔가 해줬어? 안 해줬잖아. 죽은 사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편안해야지 자손들이 편안한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그것도 정말 잘 아셔야 될것 같아. 아시겠죠?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망조가도 안 돼요? 거기에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님 묘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묘 손대는 것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고 또 손댄다 해도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내 아버지가 편하지가 못한데 내가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거를 아셔야 돼. 이제는 당장에 지금 이만한 돈을 가지고서 뭐를 하세요? 못해. 내가 지금 당장에 오늘이 걱정이고 내일이 걱정인데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마 오늘 내일 들어 10만 원을 벌었어. 2만 원은 빼놔요. 내일 내가 20만 원을 벌었어. 만 원은 빼놔. 그거 모아서 나중에 그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돼요. 한 번에 뭐 얼마를 만들고는 부담해서 못 한단 말이지. 지금 이 형편이 그래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그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 될것 같아. 아빠 그러잖아. 언제나 조금 풀리고 언제나 조금 괜찮아져요. 가만히 지난다고 해서 괜찮아지지는 않아요. 내가 괜찮게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빠. 아시겠죠? 아빠한테 지금 100만 원 큰돈이다. 맞지? 아빠, 1000만 원 지금 큰돈이야. 아빠 옛날 생각해봐요. 100만 원벌수 있어. 금방 아무것도 아니야. 하룻밤 술값이라고. 그치? 지금은 그게 나한테는 큰돈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또 벌어야 되고 내가 그만한 거를 또 지키고 모으려면 그렇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딸 궁금한 거 물어봐. 딸내미 참 착하다, 그제? 나 저기서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얼굴이 왜 저렇게 빨개졌지? 눈이 빨갛고 코가 빨개졌거든.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마음이 아빠, 열려요. 그래. 아빠 이 전부 보는데 딸내미 뒤에서 울고 있다. 몇 살 먹었어요? 22살. 22살이나 먹었어? 얘 야무진데? 얘 야무져요. 내 딸인데 야무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래. 아직 애기예요. 철이 없어요. 아직 멀었어야 하는데 아니요. 어디 가서 야무지고 예의 있다 소리 분명히 듣는 애기예요. 근데 얘너뭐 하고 있어 지금? 뭐 공부해니까? 강요증. 잘했다. 진짜 잘했다. 엄마 얘 그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다른 것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응? 미용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아,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것 당연하지. 어떤 일이고 다 어렵고 힘들어. 쉬운 일이 어딨어?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맞는 일이야. 근데 왜 내가 다른 거뭐 하려고 물어봐 했더니 그거 말고 그거 끝까지 안 한대. 그러니까 그만둔다 소리가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거 이겨내야 된다고. 나중에 또 후회해. 그때 그냥 계속 할 걸.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한 건데 내가 그때 포기해가지고 아까워 소리는 안 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 하세요. 그게 나한테 맞는 거니까 끝까지 해보고 죽어도 싫으면 그때 바꿔도 돼. 근데 지금 이거를 변경하고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근데 부담을 느껴서 그래. 저 딸내미가 내가 부모님 책임지려고 생각한다? 어? 니 빨리 돈 벌고 싶나? 어? 그게 이유다, 엄마. 응?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아이고, 저 애기가 저 이래 울었어. 미치겠다. 그러지 마. 다시 엄마가 일어서면 되고, 다시 아버지가 일어서면 돼. 네가 가정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마. 네 이제 22살 먹었다. 공부해야 되지. 내가 가장이 돼야 되는 나이가 아니야. 알겠지? 네 똑똑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그 욕심 부리지 말고 공부해라. 마음 아프다. 알겠지?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똑똑해. 남들이 10개 하잖아. 너도 10개 해. 남들이 10개인데 네가 2개밖에 못하면 그거 그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미용하기엔 너무 아깝다. 똑똑하기 때문에.
알겠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공부를 조금 더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더 떵떵거리고 큰 돈을 만들려면 계속 하던 거 하셔야 돼요. 그만두지 마. 끄덕였다. 그만두지 마세요. 진짜야. 근데 얘 금방 또 그만둔다 소리 나오겠어. 하지 마. 옆에서 엄마 아빠가 힘들다 소리도 그만해. 애기 부담 느끼잖아. 또 이래 생각한다. 아빠는 참 괜찮은 새끼인데 내 새끼로 타서 저렇게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지 아빠. 다른 집에서 부잣집에서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더 잘 되는데 아빠 그런 마음 있지? 아니야. 그것도 자팔자야. 이 집에 태어난 것도 저 애기의 팔자라고. 미안해하지 마 엄마. 서로가 다 미안해가지고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나 눈물 나와. 아빠 눈에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있지. 엄마 그러고 있지. 딸내미 울고 있지. 이렇게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집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금전이 막혀서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이 서로 부족하진 않잖아요. 그걸로 위안 삼으세요. 응?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좋은 사람이라서. 답답하면 전화하세요. 네. 놀러 오시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답답하면 전화해라 언니한테. 알겠지? 우리 걸고 있으면 전화해라 언니 알려줄게. 네.